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영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현대교회 실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를 열고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블로그와 카페를 열고 5천여 개가 넘는 칼럼을 실었으며 유튜브 채널에 2천 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사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성경의 근거를 들어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 칼럼을 읽거나 동영상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제가 교회와 목사들을 심하게 비판한다고 힐난하며 비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알리라는 명령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은 이미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하여 시중에서 책을 구입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왜 제가 현대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을 올려드리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전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들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 전부를 알고 싶다면 예언 노트라는 책에 교회에 관하여라는 소주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하여 5부작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마당만 밟는 양들이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야.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1절 12절이죠. 마당을 밟는다는 표현은 이외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죠. 그 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 헌금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진이라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행위를 기뻐하셨다는 증거나 열매가 있는지 성경의 잣대로 재서 살펴보면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는 교회의 우두머리들이 성전 꼭대기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단어는 교회 지도자를 비하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겠죠.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나 장로 등의 중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전 꼭대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 말씀으로도 알 수 없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열매로 증명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쇠락하고 교인들이 떠난 현상을 보세요. 그동안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정작 속내는 속내와 목적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교묘하게 감춰 세웠기에 이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날의 교회는 기도는 하지 않고 무리수만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목적과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했지만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기도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단임 목사의 목회 성공과 교인들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작정 기도와 1000번째 기도 혹은 기도원에 짐싸 들고 올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희생의 강도를 높여 하나님의 목을 쥐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번째는 명색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지도자들 앞에 명색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명색이라는 말을 구어사전에 찾아보면 실속 없이 그럴듯하게 불리는 얼마나 좋은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현대교회 목사와 장로 등의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목사들은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겨우 새벽 기도에 나와 교인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기꺼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통로인데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갈지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지금의 교회가 기름이 떨어져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현대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3분짜리 영적기도라면 성령께서 자판기처럼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말이죠.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서 동의하는 방식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만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날 며칠을 마음을 쏟아가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아 성령이 임자하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별것 성의금님처럼 성령이 계시는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없는데도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라고 다고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